안녕하십니까. 노란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딸내미 실내 자전거 헤드 BC3100 모델이네요. 화이트고요, 색상은.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좀 뜯었고요.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완제품이 아니에요.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설명서 한번 제가 빼놓고 일단 한 개씩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포장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조립하는 거라. 이렇게 볼트도 있고. 아, 이거 자전거 발로 밟는 페달이네. 페달 두 개. R, L 딱 표시가 되어 있네. R, L. 자, 이건 자전거 페달. 한 개 한 개씩 내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손잡이 딱 보니까 여기다가 계기판을 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공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공구들이 육각렌치도 있고요. 자, 스파나 종류들이 같이 들어가 있네. 육각렌치가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역할도 되고 육각도 하게 이렇게 겸용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스파나인데 미리수가 안 적혀있어요. 자, 세 가지가 육각렌치까지 해서 네 가지 이걸로 다 조립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에 이제 본체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실내 자전거 밑에 받침대 같네요. 딱 보니까 볼트로 고정하게 되어놨어요. 딱 이렇게 받침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무엇일까요? 저도 이거 처음으로 조립하는 거라 쉬울 것 같지만 아무리 제가 이것저것 자동차 고치는 넥타이거든요. 자, 저 지저분해 또 이해하시고요. 요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요것도 핸들 같아요. 다음에 짜잔! 요거는 안장입니다. 안장. 여기 탁 앉아서 페달을 밟아야 되겠죠. 안장 다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안장도 풀고. 그러면 이제 본체가 드디어 나오긴 나오네요. 자, 본체는 좀 무거워요.
전체가 꽤나 무겁네요. 자, 보시면. 지금 상당히 무거워서 일단 박스를 한번 띄워놓고 자, 이제 본체도 이렇게 나오죠? 요거만 찍고 있어야 되고 여기 위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분리를 다 해보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용도가 쓰이는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 진짜 어 너무 많네요 이게. 포장은 이렇게 비닐로 포장 잘 돼 있네. 자, 요거는 뭐예요? 이것도 모르겠어 일단. 그래. 여기.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또 페달이. 어, 이것도 지지대네. 앞 지지대. 박스를 살짝 치워볼게요. 박스는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싹 치워볼게요. 치워놓고요. 자, 이건 또 뭘까요? 아니 이거를 완제품이 아니고 조립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판매를 했단 말입니까? 짜잔 짜잔. 요거는 어우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디지털 계기판. 네, 디지털 계기판 맞네. 헤드 건전지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제 본체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페달을 걷는 쪽. 자, 지지대 이제 한번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콩콩대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안 돼요. 실수해요. 자, 앞쪽 거 지지대 한번 이제 같이 조립해봅니다. 이렇게 와샤 넣고 너트 일단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만 해놓고 아니 아스파나 따로 있어 거기. 뭐? 세 개의 아스파나가. 그니까. 그걸로 이제 그게 맞는 걸로 돌리는 겁니다. 어이구 봐봐. 우리 딸내미가 또 조립을 잘 하네요. 자 언제까지 돌려? 아 너무 부위는 먼저 조이지 말고 여기도 맞춰주세요. 자 우리 딸내미 앞에 지지대 조입 동안 저는 뒤에를 조립하겠습니다. 자 꽉 조여요? 아 어느 정도만 조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저는 양손을 써서 이렇게 조이고 있죠. 자 옷 딸내미가 한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래. 이렇게 한쪽을 너무 꽉 조여버리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수평 같은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비슷하게 조여집니다. 혹시 그 뒤에 엘레미 보고 매트를 한번 뭐야? 뜯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조립하면 밑에 잘 올릴 것 같은데요. 근데 넣을 때 못 정했는데? 아니 아니요, 이거 조립할 때 밑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접지지대도 제가 지금 지게 조이고 있습니다. 엄청 얇은데? 조립했죠? 한번 확인하고요. 이것도 칼로 자르는 게 낫지 않나요? 자, 혹시 이 밑에 한번 깔아보세요. 밑에 층간 소음이 생길까 봐 그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돌리는 게 낫죠? 쭉 펴보세요. 쭉 더. 네, 쭉 펴보세요. 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위치가 나와요. 와.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안장. 안장도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삼각형 된 너트 그래서 조립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근 돌려야 돼요. 안장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인데 잘 맞는데요. 이게 맞네요. 뭐 왼쪽으로 쭉 써놨죠? LR. 이거 이렇게 돌려야 돼? 네. 우리 딸내미가 또 페달을 조립하고 있고 저는 안장 조립하고 있어요. 안장 조이는게 쉽지 않네요. 이게 안 들어가. 카센터 저기 현장이 있으면 빠른데 집에서 이게 수동으로 하려니까 참 많이 걸리네요. 이거 이렇게 돌려주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려고요? 안 들어가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관계가 안 되고요. 방 무작정 경제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가? 아니, 이거 돌려야 되죠. 여기 홈에 맞게끔 딱 만들어. 이거 아니고요. 뭐 이걸 수도 있고요. 안 이거, 돼요. 이것도 아니고요. 제가 쓰는 요건 것 같아요. 아빠 먼저 해야지. 자, 이렇게 아빠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 되고요. 일단은 이쪽 오른쪽도 일단은 조립을 해 놓으세요. 살짝만 조립 해놓고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수동으로 와서 진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카센터 연장만 갖고 왔으면 벌써 조립이 끝났을 거예요. 전동 인페이지나 에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죠 이게. 여기서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아, 거기서는 이제 힘이 받아야 되니까 페달이. 그래서 스파나를 써야 돼요. 자, 이거 먼저 안장도 조립하고요.
더러워요. 저는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아빠는. 아, 손에 기름. 손에 닦으면 되죠. 자, 암장도 이렇게. 암장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니까 한번 사용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가볍다.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자, 보고요. 사용 설명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알아냈어. 어, 이거 아니지? 이거 뒤에 그 받침 되네. 응?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풀고 자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높이는 자 이게 맞네요. 납품에 들어가는 게. 자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이렇게 원래 올라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죠? 세워봐. 잘못했나?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거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빼서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냥 눈으로 보면 부품이 대충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는 제가 이제 카센터에서 그런지 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이도 좋은 거 맞죠? 자, 요걸로 어, 조이고. 자, 딱 들어가죠. 딱 고정이 됐죠. 이 수평이 맞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고체 스파가 있어요. 당연히 스파를 주세요. 자, 페달. 페달 이제 왼쪽 거 제가 조입니다. 자, 아들님이는 영상 잘 찍고 있어요. 자, 자 아마존도 들어갔죠. 자, 이것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조여줘야 되겠네요. 자, 왼쪽 페달은 조립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이제 페달. 또 조립합니다. 오, 딸내미 등받이를 잘 조립하네요. 근데 이게 안 돼. 자, 살짝만 그런 놓으세요. 스파나로 딱 조여야 돼요. 자. 자 왼쪽 이게 맞아? 오른쪽 자 회단은 끝났어요. 자 이건 어디서 꺼냈어요? 그거 여기 아 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풀어지게요?
그리고 너트. 페달 부인에도 이거만 조이는 것보다 소관이 너트까지 해서 안전장치가 되겠네요. 풀리지만. 자. 자, 이렇게. 너트까지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조이고 있어요. 딸내미 지금 한 개씩 다 연보를 해서 본인이 조립하고 있는 거. 역시. 너무 잘하는데. 딸내미도 준비시키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아빠한테 맨날 뭘 해달라고 그래요. 자, 너트도 안전하게 조여졌어요. 왼쪽 거 안전 너트. 네,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것도 또 너트를 조여야 돼요. 이게 풀림 방지 너트가 이렇게 다 있네요. 밑에가 실리콘 처리가 돼서 안 풀리게 되어있어요. 이런 노트북은 일반 노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깜짝 놀라고 보지 마세요. 들어갔어. 잘 빼고요. 자, 이것도 떠야 돼요. 없애는 거는 거의 아빠가 뭐 도맡아서 해야 되겠죠. 자, 한 60%는 거의 조립이 돼가네요. 다음에 깜짝깜짝 안 놀래도 돼요. 왜 놀러 오래요? 조금 더 깨끗하게. 안 돌아가. 됐다, 됐다. 그렇죠. 아, 더. 자, 스파나만 조금만 기다려. 이 사람의 눈대중이 참 무서워. 그 밑에 저 두 개 핸들 좀 한번 잘 봐봐요, 딸내미. 알겠어요? 핸들이 두 개예요. 한 개가 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손잡이군요, 밑에 탈 때. 진짜 퍼센트가 그립네요. 이거 연장 있으면 그냥 두둑두둑 두둑 전동 임팩 있으면 다 끝났는데 수작업을 해보는데 그래도 딸내미 그린 거 처음으로 해보는데 잘하네요. 그립하는 거 재밌죠? 아니요. 재밌잖아요. 그럼 땀 흘리고 있어요. 이거 안 돼. 어? 예. 아, 이거 연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거 드라이버 주세요. 네, 그거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저희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 해볼래. 너무 사람 조지 마시고 입덕도 조여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 돌아가지요? 아빠가 십자 드라이버. 근데 이게 돌아갔는데. 아, 반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끼고 해야죠. 잘하죠. 육각렌치네요. 아, 이거 육각렌치예요. 그게 뭐예요? 자, 이게 렌치가 육각으로 돼서 육각렌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잡아. 아, 드라이버로 해. 어, 드라이버인 줄 알았더니 육각이잖아요. 딸내미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여기도 돌려야 돼. 자, 힘은 뭐 아빠가 장사니까. 근데 이거 힘들어요. 아빠가 기다리세요. 아, 여기 안 조였나? 아, 조였어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흔들려? 흔들린다고 그건. 왜? 자,
여기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꽉 줄인 거고요. 여기는 한 개로만 조여질 수 있게요. 이게 이렇게. 오. 이걸 꽉 조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높낮이 조정한 거고요. 자, 이건 끝났고요. 이거 또 육각인가요? 육각 멘치인가요? 아, 요거는 요거네요, 요거. 어느 정도 떠야 돼? 이거는 여기 발 집어넣고 자기 발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조립해야 돼요. 딱 보니까. 응? 딸내미 이거 자기 발에 넣고 조립해야 돼요. 이건 본인이 할 수 있겠죠? 안 될려나요? 어, 맞아? 이상한데? 네, 맞아요. 한번 보세요. 얘가 이상한데? 동그란 게 원래 이게 맞아? 아니, 아니에요. 거기에 스프링 마샤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비껴볼까요? 난 힘쓰는 거 맨날 이거 바꿔가다 해야 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도 조립은 잘 해놨어요. 딸내미가. 어, 땀나. 땀이 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아, 힘들어. 뒤에 등받이도 그 조립을 다 해갑니다. 맛있네. 자. 등받이도 됐고요. 이것도 됐고. 자, 이거 풀어야 돼. 그거는 여기 캡을 아마 벗겨야 될걸요? 하나는 풀었는데. 네 개가 다 육각면 지어져 있어요. 뭐 간단한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어? 어? 떨어졌어. 와샤가 떨어지면 와샤는 스프링 와샤라고 흐름 방지 와샤를 꼭 껴놓으세요. 너무 크네? 네.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꼽아놓으면 돼. 이거를 자, 내가 갖고 있고요.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왜 안 띄었어요? 그냥. 아, 띄어져 있던데? 칼 좀 드세요. 자.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왜 혼나요? 기름 묻었는데? 닦아야죠. 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겠죠? 그리고 계기판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맞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면 계기판이 안 들어가겠네. 그쵸? 자. 딸내미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여기에 맞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구멍이 안 보여. 구멍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상향해 돌려보세요. 살살. 자, 저도 하나 주시고 항상 볼트를 할 때는 살짝 잘 돌아가게끔 해서 이건 못 뛰나? 그거 핸드폰 소리 같아요.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나왔어요? 응. 허벅지에 타는 거. 아, 그래요? 허벅지에 안 닿으면 되죠. 응? 나이스. 드라이버. 드라이버 왜요? 이거요? 그리고 조립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조금 이제 수동이라 아 이게 아, 영상이 꽤나 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크레이지 소리도 다 해가고 있네요. 자, 살려있는 계기판 전자계기판이네요. 오, 이게 파리가 왜 여기 왔어요? 파리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거? 아~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쵸? 자, 이거 육각내시로 힘으로 또 제가 조이고 있어요. 풀게 간단하게 줘야 됩니다. 짜장면 시켜. 짜장면이요? 어. 자, 계기판도 들어갔고요. 자, 잭도 잘 꼽아야 돼.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원래 보호 뚜껑이었어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아까 십자 드라이버 주세요. 자, 뒤에 계기판. 계기판 마지막으로 조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계기판이 건전지 스몰 소자 두기가 들어왔네요. 자, 이거 한번 맞을까요? 어떻게 네. 됐어요? 자, 거의 다 완료됐죠? 빨리 이제 앉아보세요. 빨리. 앉아서 페달에 발을 올려줘 보세요. 자, 요게 지금 두 개가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높아. 높으면 줄일 수는 있어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발을.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발. 없어도 할 수 발 있는데? 크기로 해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니,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아니, 힘이 들어서. 아, 이게 오른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이고, 여기도, LR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R. 오. R 보이시나요? R? 여기 또 오른쪽 발. 요거. 페달 고무. 발 안 빠지게 해놓는 거. 요건 L. 여기 지금 L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왼쪽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다 정해져 있네. 그러면, 자. 타이트한 거 좋아합니까? 약간 헐렁한 거 좋아합니까요? 타이트. 타이트는 좀 그렇지 않나요? 다리가 안 빠져야 돼요. 자, 좀 힘을 줘야지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도. 쉽지 않은데요? 아니, 얘가 제일 힘들어요. 왜 이래? 찢어지는 거 아니야? 찢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거? 안 돼!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이렇게. 근데 맛있는 냄새 안 나. 아니, 이렇게. 표가 없지 않나? 맞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글씨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글씨가 이게 바깥쪽으로. 아니, 별로 L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니, 거꾸로 돼도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웃기기 힘들더라, 헬스장 자전거도. 아, 그래요? 응. 그러면 뭐냐, 이게 나머지 게 제일 힘드네요. 아니, 안에 걸 먼저 끼고 밖에 걸 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제가 끼는 방법을 연구해봤어요, 이제. 아니, 안에서 먼저 걸고 짜고 당기면 끼면 안 되나? 근데 안에서 안 걸리네. 제가 끼었죠?
자, 딸내미. 자, 꼈어요. 꼈어요. 나도 꼈어요. 됐죠? 뭔데? 네. 못 껴도 되나? 된 거지. 자, 그러면 바깥에 거는, 바깥에 거는 어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서 앉아봐봐요. 제일 편안한 거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엄청 쪼인다.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할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힘 써야 됩니다. 많이 가요. 자, 두 번째 꼈습니다. 금방이잖아요. 자, 이쪽도 힘을 쓰면 끝이에요. 자, 일단 한번 올라가봐서 일단 한번 굴려보시죠. 높이가 높이는 맞추면 되니까 일단 살짝 타보세요. 아, 근데 제일 낮은 건데 이게? 네, 그렇지 않아. 키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일단? 네. 나오고 있어요? 오, 상당히 막 요거는 이제 단수 맞추는 거. 와, 헬스장 키, 헬스 세야 하구만. 어우.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아,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한 거예요? 아, 힘들어. 자. 이거 근데. 자. 더 이렇게.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다 펴진 거고요. 이게 다 펴진 거야? 높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낮게 해주세요. 아, 힘들어. 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여기 연장 세 개가 있잖아요. 응? 여기에 맞는 연장을 아, 오케이, 오케이.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는 아니요, 그거는 가운데 센터 맞춘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 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빼봐봐. 아니, 그거는 반대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이래? 아니, 계속 돌리세요. 아. 완전 빼야, 빼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 자. 아, 불편하네. 여기 여기 구멍들이 있죠. 맞아, 이게 좌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 구멍을 딱 맞춰야 돼요. 본인이. 어, 삐딱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제일 처음에 만질 때는 살살살 돌려보고 해야 돼요. 그냥 고정만 되면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꽉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손석?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먼데요? 다리가 안 나는데요? 너 키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다리가 안 나.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웃기는데. 이거, 이건 못해요. 아니, 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딸내미, 실내 자전거, 조립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내미가 시범으로 지금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어요. 어디, 잘 돼요, 작동은? 네, 힘들어요. 아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잘했다면서요. 너무 힘든데. 다이어트 열심히 해요. 회사에서 산 거지. 네.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와, 끝!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